오늘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최 회장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포스코 그룹이 100년 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비전인 제철 보국을 넘어 서는 새로운 가치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 연말쯤 대대적인 사업 개편이 예상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오늘 포스코의 새 수장으로 공식 취임한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이 포스코의 첫 번째 신성장 동력으로 에너지 소재 분야를 꼽고 관련 계열사 합병을 시사했습니다. 양극재하고 음극재 만드는 회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통합해가지고 R&D나 마케팅 시너지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목표가 2030년에 전 세계 마켓이 한 20% 하면은 아마 15조 이상의 매출이 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포스코는 리튬, 양극재, 음극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를 비롯한 각종 배터리 소재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 캠텍의 음극재 사업과 포스코 ESM의 양극재 사업을 통합 개편해 2차 전지를 포스코의 주요 신사업으로 만들고 천연 원료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그러면서 올 연말쯤 상당한 규모의 조직 개편을 예고했고, 특히 포스코 캠텍은 그가 올 초부터 사장으로 몸담았던 곳인 만큼 앞으로 신사업 추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두 번째 신성장 사업은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사업 구조뿐 아니라 회사 내부 문화에도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사람들은 그래도 철강적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있어서 신성장 사업에서 많은 좀 이렇게 실패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또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아마 그 조직은 포스코와 좀 다른 좀더 진취적인 또한 오늘 최 회장은 포스코의 새로운 비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생의 가치를 강조한 위드 포스코라는 새 슬로건을 내걸고 기업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첫 걸음으로 현재 포스코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주주, 공급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러브레터라는 형태로 청취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이를 종합해 최 회장의 개혁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최정우 신임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할 개혁안이 포스코 안팎의 높은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